안녕하세요. 소다맘 야생아입니다. 아, 날씨가 오늘은 선선하네요. 비가 어제는 아니고 그저께 밤까지 엄청나게 비가 쏟아지더라고요. 그러더니 아침에 일어났는데 공기가 너무 상쾌한 거예요. 엄청 좋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8시가 조금 넘었거든요. 근데 이제 또 오늘도 또 얼마나 더우려고. 날씨도 굉장히 맑고 화창한데 바람은 살랑살랑 지금 불고 있기는 해요. 근데 또 오늘도 엄청 뜨거울 듯 싶습니다. 아유, 예쁜 꽃들 보면서 또 눈맞춤 한번 해볼게요. 아니 어느 날 갑자기 저희 있는 여기 송추에도 이 사랑벌레 얘네들이 침몰을 했어요. 어저께 처음 출근을 했는데 안 보이던 벌레들이 이렇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저는 몰랐거든요. 그랬더니 뭐 러브버그 사랑벌레라고 합니다. 장난 아니에요 이거. 근데 어제 퇴근해서 집에 갔는데 저희 차에 제가 다 잡은다고 잡고 다 창문도 열고 갔는데 벌레가 안 빠져나가고 차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에 문 닫아놓고 막 잡았는데 아침에 보니까 한 마리가 그 안에서 잠을 잤더라고요. 근데 위정부에도 온 것 같아요. 한두 마리가 출근하는 길에 보니까 벌레가 하나씩 보이더라고요. 아, 날씨가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면서 여러 가지 이상 현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네요. 이 벌레가 지금 남쪽은 아니고 이 강 건너 이쪽 북쪽으로 지금 저기 온평구 그쪽에서 굉장히 많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이쪽도 이제 오는 중인가 봐요. 너무 심해요. 벌레가 장난 아니게 심하답니다. 이거 보세요. 여기도 와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얘네들 꽃냄새를 좋아하나요? 백이롱. 그 다음에 오늘 이제 그 빨간 벨가못 같은 말이에요. 벨가못, 길게 말하면 벨가못, 그냥 짧게 벨가못 같은 아이랍니다. 요렇게 빨간 아이가 폈어요. 제가 저희 꽃밭에 있는 게 조금 연한 색이라서 이게 빨간색이 갖고 싶어서 작년에 심었는데 이거 제가 굉장히 많이 뽑아왔거든요. 근데 지금 살아난 애들은 별로 안 돼요. 이제 내년이면 여기 얘네들은 번식을 엄청 잘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이면 여기가 또 풍성해질 거예요. 그래서 걱정을 안 한답니다. 이렇게 이제 내년을 또 기대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제 영상 보시고 작년에 제가 꽃이 나눔을 했잖아요. 봄에. 근데 요거 백일홍 요거는 그때 나눔한 아이가 씨앗이 아니에요. 요거는 올 봄에 저의 유치인 은하의 정원님이 요 씨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거 4월 언제쯤? 거의 중순 지나서 요거 씨앗을 뿌린 거거든요. 그래서 왜 우리는 화형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아마 씨앗 받으신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제가 나중에 받은 거라서 그거랑 다르답니다. 그건 아마 일반 미니 백일홍하고 안진뱅이 백일홍, 그리고 일반 백일홍일 듯 합니다. 저도 씨앗을 여기저기서 받아서 나눔한 거라서 저는 이제 제가 받은 거는 장미봉숭아하고 그런 아이들, 골드메리 요런 아이들 제가 채취한 거고 다른 것들은 이제 받은 거 나눔한 거라서 제가 어떤 꽃들이 피어나는지 잘 모르겠답니다. 그래서 요거랑 좀 다르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어우, 지금 벌레가 엄청 점점 많아지고 있네요. 점점 온도가 올라갈수록 벌레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메리골드도 이제 점점 이렇게 하나씩 피면서 나무가 이제 커지니까 이번에 제가 시간이 있었으면 요런 갓꽃이랑 여기 메리골드 이렇게 복잡한 아이들 여기도 복잡한 아이들 이렇게 뽑아서 옮겨줬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아직은 있거든요. 란타나 보세요. 아우 진짜 정말 예뻐요. 아직 끝없이 요 꽃대가 계속 올라오고 있네요. 이렇게
란타나는 노지 월동이 안 돼요. 제가 이거 겨울에 작년 여름에 그 강릉에서 요거 이제 삽목해 놓은 거 얻어다가 이렇게 심어서 겨울 나고 화분에 이제 심어서 겨울을 났거든요. 작년에는 데리고 와서 여기 꽃밭에서 키우다가 이제 얘가 월동을 못 하니까 들여갔다가 겨울 나고 이렇게 꽃밭으로 나와서 지금 여기는 땅에다 심은 게 아니라 얘는 화분에 심겨진 아이 땅에다 이렇게 화분째 이렇게 묻어 놓은 거예요. 저는 그런 게 많아요. 요거 이거 뭐지? 발렌타인 자스니 요 아이도 지금 화분째 이렇게 묻어 놓은 거예요. 화분째 묻어 놓고 얘네들은 이제 또 겨울이면 들어가야 되니까 그때 뽑아서 심으니까 얘네들 좀 몸살을 해서 제가 올해는 그냥 화분째 이렇게 묻었답니다. 그래서 요거 란타나는 노지에서 월동이 안 돼서 얘는 이제 가을에는 이제 겨울이 오기 전에 얘는 들여갈 거랍니다. 지금 요런 국화 종류 이제 얘네들이 이제 이쪽으로 옮겨온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이건 아마 요거는 아마 국화일 것 같고 요거는 청아 쑥부쟁이나 뭐 구절초 그런 아이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잘라준 아이들은 여기서 이제 자리 잡은 아이들은 잘라가지고 이렇게 가지가 많아졌잖아요. 이렇게 소복해졌죠. 그래서 요런 아이들은 아마 작아서 아마 안 자른 것 같아요. 이렇게 자른 아이랑 이렇게 자르지 않은 아이랑 이렇게 차이가 나요. 이렇게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그래서 꽃을 풍성하게 보고 싶으시면 자르는 게 좋아요. 가지가 벌써 몇 개예요. 엄청 많이 생겼죠? 이게 하나로 올라오는 것보다 여기에서도 이제 분지를 하기는 해요. 새순이 돋아나기는 하는데 조금 더디기도 하고 이렇게 풍성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렇게 이제 여름까지 장마 때까지 얘가 가을에 꽃피니까 여름 지나서 그때까지 이제 늦 여름까지는 이렇게 잘라줘도 된답니다. 이렇게 이렇게 잘라주면 애들이 밥이 풍성해지거든요. 아유 분홍 찔레 보세요. 아주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피죠. 이렇게 얘는 꽃이지만 아주 그냥 예뻐요. 조그만 아이 굉장히 그냥 예뻐서 근데 얘는 꽃도 엄청 풍성하게 이렇게 피워주니까 너무 좋답니다. 요 아이들 지금 비 오는 날 아주 거름도 먹이고 했더니 아이들이 확실히 비도 맞고 아주 비를 충분하게 비보약을 먹어서 그런가 아이들이 싱그럽고 더 예쁜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아스타 있던 자리 아스타 뽑아버리고 이렇게 종류별로 이렇게 또 심었답니다. 그래서 요 아이들 이제 망으로 덮어줘야 되겠어요. 망으로 덮어주고 햇빛이 워낙 뜨거우니까 그래서 진짜 내년에 요거 플록스는 진짜 강추하는 꽃 중에 하나랍니다. 진짜 여름 꽃밭을 확실히 얘네들이 책임지고 봄부터 늦봄부터 제가 심어봤잖아요. 제가 키워보고 진짜 요 꽃은 꼭 심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강력 추천하는 꽃 중에 하나 진짜 강력히 추천합니다. 미스린 가드, 얘 이제 꽃이 이렇게 졌잖아요. 이제 잘라줄 거예요. 잘라주면 요 겹가지가 또 나오잖아요. 가지에서 또 이렇게 꽃이 피어준답니다. 지금 꽃이 이제 다 지고 지금 이렇게 한 두 송이, 세 송이 정도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요것만 놔두고 이제 싹 잘라주고 지금 이거 보세요. 요것도 작년에 심은 아이예요. 작년에 심어서 이쪽으로 옮겨오기도 했고, 리틀로라라는 아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요게 미스린 가드하고 요걸 두 개를 심었었거든요. 나란히. 그랬더니 이제 얘는 이제 피기 시작해요. 하얀 게 먼저 피고 이렇게 핀답니다. 이렇게 소복해지는데 꽃밭에 정말 플록스 존재감이 확실하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강력 추천하는 꽃 중에 하나랍니다. 플록스 지금 엄청 산들 야생에서 엄청 인기 있어요. 진짜 요거는 일찍 폈던 후룩스. 제가 후룩스인지 저는 후룩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제가 꽃밭에 정말 예쁜 꽃들 화려하게 보고 싶으시다면 플록스 지금 산들야생에서 12가지 종류를 팔고 있거든요. 진짜 한번 이렇게 심어보세요. 정말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얘는 빨간 플록스. 얘는 꽃 하형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런 거 진짜 한번 심어보세요. 플록스나 플록스 꼭 한번 심어보시길 다시 한번 강추합니다. 강추. 수다맘이 정말 키워보고 그냥
그냥 들어서가 아니라 저는 직접 제가 심어보고 너무 예뻤으니까 제가 강추하는 거예요. 자신 있게 강추합니다. 저도 이제 드디어 꽃밭에 솔채를 하나 심었어요. 이거는 지난주에 심었나 본데 꽃 다 피네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거 잘라주면 또 꽃이 저렇게 올라오거든요. 싹 잘라줘야 되겠어요.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가고 또 잘라줘야 될 것 같아요. 요것도 이렇게 얘는 키가 엄청 크거든요. 키가 엄청 큰데 얘도 아마 지금 산들야 생활 있는 것 같아요. 아이고, 원평소곡 이렇게 예쁘게 피고 있네요. 풀 작업 거의 다 했어요. 진짜 많이 해줬어요. 풀 엄청 많이 뽑아줬는데 여러 데는 아직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쟤네들 아직 그냥 있는데 거의 그래도 풀 작업 많이 해줬어요. 어머, 이거 하얀색 배물을 보세요. 이렇게 꽃대가 올라온다니까요. 싹 잘라줬잖아요. 싹 잘라줬더니 이렇게 꽃이, 아유 예뻐. 진짜 너무 예쁘지 않나요? 진짜 이런 아이들 꽃 다 폈다고 그냥 놔두시지 말고 진짜 이렇게 잘라주세요. 싹 잘라주면 얘네들이 올라오는데 또 힘을 받고 이렇게 꽃을 피워준답니다. 정말 예쁘죠? 아우 예뻐. 이거 하늘 바라기 맞죠? 제가 이거 뭔가 했는데 얘가 겨울 월동하고 깨어난 아이예요. 하늘 바라기 이렇게 꽃이 피었습니다. 꽃이 피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이거 램프이어, 저도 램프이어 이렇게 심었어요. 그래서 너무 늦게 심었나 했는데 과연 올해는 아마 꽃을 못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내년을 생각하고 이렇게 심어놨답니다. 이거 구독자님이 보내주신 접시꽃인데 이거 꽃이 맺혔어요. 기대됩니다. 얘는 무슨 색이며 꽃이 어떻게 필까 굉장히 기대됩니다. 이거 구독자님이 보내주신 접시꽃 벌써 이렇게 꽃이 맺혔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꽃밭을 보내주셔서 꽃밭에 꽃들이 하나씩 이렇게 피어나고 자라면서 풍성해져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이제 저쪽 꽃밭에 있을 때 그 큰 모체를 뽑아왔는데 걔가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얘는 이제 나중에 거기서 하나씩 나와 있길래 제가 뽑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요 아이들은 꽃을 못 보죠. 근데 이제 내년에는 이제 또 예쁜 꽃을 보여주겠죠. 저도 에케네시아 하나 심었어요. 아니 저는 겹보다 이렇게 훗이 예쁜데 산들야생화에서 그 겹으로 두 개밖에 없었거든요. 상품이 두 개밖에 없었는데 저는 이렇게 호수로 되네 예쁜데 호수로 되는 이제 색깔대로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호수로 심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저는 이렇게 너무 예뻐서 이렇게 호수 하나 이렇게 심었고요. 또 이거 샤스타 데이지 이것도 겹인데 이것도 한번 심어봤습니다. 이것도 너무 예쁘기는 해요. 또 겹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이런 걸 좋아하시네요. 그래서 이렇게 저도 이렇게 심어봤답니다. 오늘도 이렇게 모처럼 이제 또 일찍 와서 매일 일찍 오기는 하죠. 모처럼이 아니긴 하죠. 새삼스럽게. 그래서 예쁜 꽃들 이제 심고 이제 돌보면서 아이들 눈맞춤하고 우리 고모님들과 함께 또 행복하게 이렇게 영상을 담아봅니다. 요거 에린지움 점점 색깔이 형광빛이 나죠. 요거는 이제 피기 시작하는 애, 얘는 이렇게 꽃이 이제 폈어요. 많이 폈어요. 형광빛이 느껴지시나요? 에린지움. 요거는 이제서 올라오고 있고. 진짜 에키네시아 너무 이쁘지 않아요? 요런 기둥들은 지금 어젯밤에 심었기 때문에 덮어주려고, 망을 씌워주려고 이렇게 그늘막을 해줬어요. 얘네들이 키가 크니까 그래서 기둥을 세우고 이렇게 망을 해줬어요. 안 해준 것보다 훨씬 낫죠. 이렇게 하면 얘네들이 이제 그늘이 되어서 아이들이 좀 조금 뜨겁게 그거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옆에 들어오는 햇빛은 아침 해라서 근데 이제 아침에 낮에는 그 뜨거운 햇빛은 그래도 조금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꽃잔디거든요. 근데 제가 안 잘라줬어요. 왜냐면 아직 요 자리가 풍성하지가 않아서 이제 장마철에 요 아이들이 스스로 알아서 뻗어 나가기도 하지만 조금 내년에 여기 빨리 좀 덮어줬으면 해가지고 확실히 꽃잔디가 풀 가리개는 백리향하고 꽃잔디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꽃잔디 요쪽에는 지금 꽃잔디만 심어놔서 요거를 이제 장마철에 막 잘라놓을 거예요. 잘라놓으면
그냥 제가 심지 않아도 그냥 잘라놓은 자체에서 얘네들이 이제 거기서 살아남을 건 살아남고 하려고 아직 안 잘라줬어요. 이제 장마철 본격적으로 장마철이 되면 이제 잘라줄 거예요. 비를 뭐 맞고 나더니 좀 파른 푸른색이 보이네요. 얘네들도 물이 고파가지고 조금 색이 안 났었는데 이제 뚜렷하게 색이 나고 있네요. 이거 보세요. 백리향은 꽃잔디보다 이렇게 지피 식물로 최고인 것 같아요. 얘네들 스스로 막 뻗어 나가는 거 보세요. 꽃잔디보다 얘네들이 뻗어 나가는 그 힘은 이 백리향이 더 강한 것 같아요. 여기가 몸 본체인데 이거 보세요. 이렇게 막 뻗어 나가요. 이렇게. 그래서 얘네들 이제 너무 막 뻗어 나간다 싶으면 저는 이제 이렇게 하고 밑으로 이제 유인을 해요. 이제 이런 거 밑으로 지금 위로 요 꽃 있는 데로 올라가면 안 되니까 요걸 이제 밑으로 이제 이 밑으로 내려가게 이제 유인을 할 거예요. 그래서 백리향도 이렇게 폭풍 성장을 하고 있답니다. 이게 아스타거든요. 아스타가 이게 월동하고 깨어난 건데 얘가 이상하게 자꾸 이렇게 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를 뽑아봤어요. 이거 작년에 그 저쪽 꽃밭에서 한 해는 잘 살았거든요. 근데 겨울 나고 살아나기도 또 잘 살아났는데 이상하게 마르는 걸 제가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얘네들이 상토끼가 그 아마 제가 작년에 얘네들 털지 않고 그대로 심어준 것 같아요. 이거 큰 화분에 있던 건데 산들야생화에서 갖다 주셔가지고 제가 심은 건데 이상하게 애들이 잘 깨어났는데 막 이렇게 누리끼리 한 게 마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다 뽑아서 자리를 옮겼어요. 왜냐면 그래서 뽑아봤더니 그 몸 자체에 상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상토로 인해서 얘가 그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싹 털고 지금 여기다가 이렇게 심어줬어요. 여기다 이렇게 심어줬는데 모르겠어요. 살면 내 편이고 안 살면 몰라요. 여기다 이렇게 옮겨줬답니다. 지금 여기 꽃범의 꼬리 이렇게 꽃밭인데 그 가해로 여기 흙이 좀 괜찮아서 이쪽으로 이렇게 심어줬답니다. 얘네들이 이제 변하는 모습 또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아요. 하루하루 다르게 이제 변화하는 모습, 아이들이 이제 폭풍 성장을 하면서 이제 꽃을 피워주기 위해서 열심히 아주 그냥 잘하고 있습니다. 이 버들마팬처가 옮겨왔잖아요. 옮겨왔는데 이렇게 키가 크지 않은 상태에서 얘네들이 키가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키가 크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꽃대를 물었어요. 아주 제 무릎 정도라 해야 될까? 그렇게 높지가 않네요. 아니 크지가 않네요. 근데 이렇게 자체에서 꽃이 피어지니까 이제 예쁜 버들마팬처를 볼 듯합니다. 여기도 이제 금어초도 이렇게 이제 자리를 잡았네요. 이제 안 덮어줘도 될 것 같아요. 비 듬뿍 맞고, 요거 루드베키아도 이제 여기서 자리 잡은 것 같아요. 너무 예쁘죠? 아주 그냥 꽃잎이 아주 야무지다라 해야 될까요? 아주 얘는 또 달라요. 얘는 꽃잎이 달라요. 두 가지인가봐요. 얘가 금관화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여쭤보니까 금관화래요. 금관화. 이제 여기서, 너무 풀이다. 금관화. 이거는 이제 월동을 되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것도 여기서 잘 키우다가 이제 화분에 담아야 되겠어요. 여기 층꽃이 맞더라고요. 곧 이제 층꽃 구독자님 전화해 주셨어요. 층꽃이 맞고 이거는 금관화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이거 보세요. 우리 집에, 우리 꽃밭에 분홍색, 노루오줌. 얘는 색깔이 그 하우스에 있는 애보다 좀 더 진하죠? 이렇게 아주 진한 핑크색. 이런 색을 띄고 있네요. 요거는 아마 색이 연한 색인가봐요. 얘가 하얀 층꽃인가봐요. 하얀 층꽃. 얘는 줄기도 연하고, 얘는 아마 색이 있는 애일 것 같아요. 분홍색이나, 보라색. 색깔을 보니까 분홍색일 듯 합니다. 얘네들, 꽃방망이도 여기서 자주 꽃방망이도 이제 자리를 잡았네요. 얘네들 심어주고 비가 오니까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요거 숫잔데도 지금 요거 기대돼요. 요것도 아마 미니종인 것 같은데 작년에 제가 숫잔데 키우다가 노지 월동 되는 줄 알고 화분째 묻어놨는데 무슨 사연인지 어떤 연고인지 요게 깨어나질 못했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보고 요것도 예쁘면 제가 겨울에는 요거는 다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어젯밤에 제가 제가 그랬죠. 저도 플록스 종류별로 다 심고 싶다고. 그래서 여기 종류별로 다 심었어요. 정말. 근데 하나가 빠뜨렸더라고요. 어저께
올라간 영상에 어제 거 이제 그 미스린 가드 말고 유닉 뭐지? 그거 하나 빠뜨렸어요. 그래서 그건 이제 다음 주에 갖다 심어야 될 것 같아요. 종류별로. 그래서 이렇게 다 여기는 완전히 그 밭 플록스 밭처럼 여기를 다 이쪽으로 다 모아놨어요. 요 아이는 후룩스잖아요. 요 아이도 걔는 키가 큰 아이고, 그래서 조그만 아이들 이제 여기다 자리를 마련했고, 요쪽에도 지금 오늘도 꽃들 눈맞춤 하고 하루를 또 행복하게 시작합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소다맘 야생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